작년 8월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에 이어 본교 제2병원인 광명병원 건립이 확실시되었습니다. 광명병원은 KTX 광명역 인근에 의료연구개발센터와 약 700병상 규모로 계획 중이며 1,600억 원의 부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에는 심혈관계질환, 소화기질환 등 중증질환치료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2021년 3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2일에 열렸던 전체 교수회의 토론회에서는 광명병원 건립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김창수 총장은 졸업생, 실습생 수용률 증가와 광명시의 투자 조건을 이유로 광명병원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의약학, 간호 계열 측면에서 보면 제2병원을 건립하는 게 숙원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에 마침 광명시에서 좋은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거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교수협의회 측에서는 광명병원 건립에 대한 세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며 건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자금에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법인이 무슨 책임을 질 거냐 해서 하나도 언급이 없다는 거죠. 법인은 한 푼도 내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학교 부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용이 학생들 등록금, 교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광명병원을 건립하면 병원의 부채가 증가하고 임상교수의 임금지급 문제로 학우들에게 재정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 교협의 입장입니다. 또한 법인 두산에 투자 없이 진행된다는 점 역시 병원 건립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협 측에서는 광명병원 건립에 부정적이지만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법인의 역할이 명확해진다면 병원 건립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자대병원이 확대되는 거니까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좀 커지는 것 같고 취업에 부담이 덜어지는 게 이처럼 광명병원을 건립한다면 의료 관련 학과 학우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협에서 우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정확한 부채 상황 방법 마련과 더불어 진행 과정 공개 또한 필요합니다. 광명병원 건립을 두고 총장단과 교협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건립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UBS 박민정입니다.